36궁을 한번 두루두루 보았고요. 오늘은 87쪽에 있는 주역 64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역 공부 시작하는데 8개하고, 그러니까 선우천 8개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대성괘 이름을 한 번쯤은 익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을 할수 있게 만들고요. 이 대성괘와 관련해서는 공자가 서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괘의 순서. 서괘, 서계전. 서계전에 보면 서계전 상하입니다. 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가 펼쳐진 위치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는 것이죠. 상경과 하경은, 상경은 자, 중천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가네, 중아리괘, 그 다음에 중수감괘, 중아리괘가 있죠. 여기다 여기 중수감 중아리 아니 가만 있어. 서계상 밑에 중수감에서 29번째, 30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경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상경이라 하고, 나머지 택산함부터 시작해서 화수미제까지가, 그래서 하경 34개라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왜 이런 순서로 놓았는지에 대해서 괘명의 이치를 들어서 간략간략하게 해서 서계 상하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잡계전에 괘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 괘를 쭉 풀어 놓았죠. 그 풀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거기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일단은 괘명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괘상과 관련해서 파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소성괘, 8개의 괘가 있죠. 이것이 각각 한 번씩 만나서 88에 64개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88이 다음 8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루두루 천하의 이치를 담은 것이 바로 주역 64개의 상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역은 모든 이치를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 8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뭐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른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주역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천역, 하늘의 역이라고 하는 그 역이 들어가 있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인역이라 그랬고, 그래서 주역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이 사람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가 나오기까지의 그 앞선 나라들의,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동시에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천역이라고 할 때는 예전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 이동을 보고 앞으로 장차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다라는 걸 보고 동시에 아울러 점까지 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가끔 별자리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천문역법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너희들이 왜 흥하는지, 왜 망하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덕을 닦아서 중정한 법도로서 노력을 했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흥할 것이요. 일정 정도 사람은 흥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자신에 대한 과신이 넘쳐나갑니다. 그러면은 다소 방만해지죠. 태만해집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흥망성쇠의 이치가 고스란히 앞서간 주나라에서, 주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고스란히 역사적인 상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두 가지를 보면서, 자, 인생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곳곳에 다 도사리고 있죠. 주역에서, 주역을 가지고 전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주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은 중입니다. 그죠? 편중되지 않은 것이죠. 무편무당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바르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중정한 법도예요. 중정한 법도는 대단히 엄숙하죠. 네.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은, 그러면서 뭐냐면
이 중정한 법도라고 하는 건 백성들과 화합하는 것이죠. 이 중정한 법도를 잘 지키려고 나 혼자만 열심히 중정한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중정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고루어야 되죠.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요. 높은 사람은 당연히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다스리는 만큼 거기에 맞는 녹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백성들은 너나 없이 다 농사 짓는데 누구는 막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땅을 많이 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 고르게, 그죠? 고른 배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절대적 평등 아니에요. 다만 농사꾼들은 어떻게 땅을 일정하게 다 분배를 해주고 같이 농사 짓고, 자, 요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가 두루두루 화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하면은 가난함이 없다. 논어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공자가, 계씨가 동몽의 그저 동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태산에 제사를 지내던 그 제후 땅이거든요. 제후 땅인데 전유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땅을 계씨가 자기네 그 영토하고 비슷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자의 제자가 와서 물어보죠. 공자한테, 왜냐하면 선생님 당시 노나라에 어쨌든 원로 자문에 해당되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굉장히 혼나는 대목이에요. 아, 지금 그 잘못하면 너 계씨 그 동몽의 문제가 아니라 동몽이 위태로운 것이라 계씨는 네 집안의 문제가 될 것이라, 너 그렇게 부도덕하게 이른바 다른 나라를 그냥 삼키려고 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심은 내 담장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염구한테 가리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고르면은 사람들이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합, 두루저 균화가 되죠. 두루두루 화합하면은 나라의 그런 불안함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천하가 안정된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가리킨 것이 균화 아닙니다. 그래서 위정자의 중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두루 고르게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나라의 지금 살림이라는 것이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출산율의 최하죠. 뭐 세계 최고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가만히 보니까 국민 1인당 그 다음에 국민 그 대비 비율의 코로나 확진자율도 세계 최고죠. 출산율은 세계 최하, 하루 달리자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옛날에 프랑스가 그랬는데 그 왜 그러겠어요? 젊은이들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워낙 크니까 어떤 부모든지 간에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경제력 능력이 안 돼요. 유치원도 잘 보내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떻게 돼요? 과외도 시켜야 되고 내가 백이 없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간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성적 조작도 해주고 한다는데 그 능력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결혼할 생각도 없거니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당신과 나만 둘이 즐겁게 살다 가자 이렇게 됩니다. 아이는 낳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르지 못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대단히 불화, 그냥 안정되고 불화한, 그죠? 화평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 속에서 자식 낳아서 키우자니, 그죠? 언제 어디 가서 얻어맞아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왕따 당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죠. 사회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거 전부 다 이게 불균, 불화, 불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예요. 그러니 인구는 절대 감소로 들어갔죠, 지금. 그죠? 완벽하게 감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정자들이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갈 때까지 왜 우리 주역 공부하다 보면 망할 때까지 망해 한번 완전히 망해야 돼. 망해야 그래야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날까 싶은데 근데 여러 가지 방을 보면 망했다가 과연 살아날 길이 있을까? 살아날 길이 뭘 가지고? 철학이 없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당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가를 이 속에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럼 돌출 방법들은 뭔가라는 것인데 우린 지금 말도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참 문제예요.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문서에 한글 전용이 들어가 있죠. 한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취지는 참 좋아요. 한글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예요?
세종 1442년, 46년. 아무튼 그때부터 한글이 본격적으로 안 쓰였죠. 우리말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한자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잘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 20년 전에 한자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없애면서 자기 말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산자문식의 날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지방에 좀 강의를 가느라고 저 강진 쪽에 강의를 갔다가 거기 뭐 왕인 박사 이쪽 유적지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한번 들려봤는데, 거기에 천자문을 천인 천자문 해가지고서는 천 사람이 쓴 글자 하나하나 다 쓴 것을 벽돌 아니 뭐 돌멩에다 새겨가지고 요런 저기 그 뭐라고 하나 그 비석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쭉 그 뭐라고 하냐 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옆에 딱 봤더니 이 글을 만든 배경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록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쓰기 위해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안 들어간 이유를 거기다 썼는데, 맨 처음에 이제 거기는 영암이니까 영암에서는 저 호남 쪽에서는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그 숭앙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김대중 선생한테 가서, 더구나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분한테 가서 천자문 이렇게 쓰려고 하는 취지도 얘기하면서 하늘 천자를 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제가 그 소리 듣고, 아, 참 선생은 선생이구나.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을만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나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를 써줄 수 없다. 아, 이게 전통적인 이른바 지도자로서 자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박히신 분이야. 이건 써줄 수 없다. 지자는 써줄 수 있다. 대신에 하늘천자는 현직 대통령한테 부탁해라. 그러면서 극구 사양을 하셨답니다. 이건 내가 쓸 게 아니라. 그래서 지자를 써주셨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DJ의 그 말을 듣고서는 강진 군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청와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써달라 그랬더니, 아예 바빠서 못 쓴다. 바빠서 못 쓴다. 저는 그 대답이 뭘로 나올 줄 알았냐면은 내가 붓글씨를 못 써서 못 쓴다. 저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빠서 못 쓰신다. 왜냐? 그건 뭐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사인펜이나 뭘로 써도 되거든요. 써가지고 쭉 확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 그러길래. 근데 어쨌든 바빠서 못 쓴다니까 이쪽에서 계속 이제 이건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들 만들어야 될 시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계속 부탁을 해야 돼. 강진 군수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최종 마감 시간까지 딱 했더니 왈 정말 바빠서 못 쓴다.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강진 문화원장이 어떤 분으로 해서 하늘천자를 써서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정말 바빠서 못 썼을까요? 거기 왕인박사 유적에서는 정말 바빠서 못 쓴 걸로 아시는 척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런 줄 알았다 하길래,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계실 때 이른바 국어 기본법을 고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문서는 뭘로 한다? 한글 전용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쓰기를 한다. 그리고 그해 2006년이라 그랬나요? 그해 한글날 기념사에 육성으로 한 얘기 있습니다. 이 한자는 중국 문자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 수식어는 부탁했죠. 우리 글을 절대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데에서 한글을 안 가리키죠. 한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지금 30대가 되겠죠. 그 당시 30대 되는 애들은 한문을 접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상한 교장 선생님이 계신 곳 나름대로 뜻이 있는 이분들만이 방과 후 교실에다 이걸 쓰거나 어떤 방식으로 애들을 조금이라도 한자에 접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쪽을 빼놓고는요 애들이 한자에 대해서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우리말의 70-80%를 한자가 차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말 전혀 모르죠. 우리 자기말을 제일 어려워하고
몇년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애들이 대학 입시를 어쨌든 잘 봐야 되는데, 영수는 좀 웬만큼 하도 과외받아서 해요. 그런데 국어는 거의 불가 영역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책 많이 읽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합니다.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면은요, 뜻이 어떻게 통하는지는 좀 알거든요. 거의 사전적 설명보다 정확하는데, 그런 애가 전국에 몇 명이나 꼽겠어요. 이거 빼놓고는. 그래서, 아, 요새는 국어를 신문에 자꾸 한글 전용하니까 어떻게 쓰던가요? 아,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갓생. 이른바 우리나라 농림축산부의 산하에 무슨 무슨 연구원이 있어요. 그 앞으로 무슨 갓생하는 삶을 삽시다. 이거 국가기관 단체가 이런 말을, 이거 한글 전용이죠. 그죠? 영어도 한글로 쓰면 한글 전용이에요. 그죠? 모든 한자 말들도 뭐 뜻인지도 모르고 다 한글로 쓰니까 이게 한글 전용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광고 보다가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하는데, 야, 갓생이 뭐냐. 그래도 내가 낫다고 제가 되게 잘난 체하거든요, 집에. 내가 한번 파자를 좀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웬만한 영어 섞인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우리 신처럼 살자, 이걸 것이라는데, 아들놈도 글쎄 그럴 거는 같들긴 한데, 나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 그럼 찾아보자. 요새 뭐 찾기 좋잖아. 요런 신조어들은, 이른바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에다 집어넣으면 그 금방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GOD생이죠. GOD삼. 아이, 우리 신과 같은 삶은 이게 한글 전용이에요 요즘에. 그러니 자기 말 사랑한다, 우리말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우리말이 없어졌더라라는 건데, 그 탄식하면서 제가 지금 64개를 지금 처음 다 그려봤어요. 그래서 64 공부하기 전에 64개 괴명이나 일단 분명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다음에 이것저것 보려면 어차피 64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뜻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87쪽에 우리가 그 주역 64개, 그죠? 그 순서도에서, 괴서도에 해당됩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자, 이게 순서가 1번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2번이죠? 22번째, 44번째, 64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쭉쓴 것을 쓴 겁니다. 하늘께는 순양이 되고,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짜를 표현하죠. 그래서 날에다가 날은 하루, 날이기도 하고 하루가 되죠. 하루가 되고, 하루는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십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해가 떴다 그러면 어제의 십간은 못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해는 하늘은 저 위에지인데 밝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왼쪽에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주역괴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주역을 강의하는 사람이 괴를 위로부터 한다. 그 엉터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 지방에 어디 갔더니, 제가 지금 거기서 선생님 공부하는데, 근데 인터넷도 공부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 밑에서부터, 해는 저 위에 있지만 우리 지구상의 밝음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밝음이 중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죠. 요 방식입니다. 밑에서부터. 그래서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해가 이미 갔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주역의 괴명으로 하면은 자, 건인데요. 건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하늘은 이른바 나를 주관하는 것이죠. 나를 주관하면서 천지인 삼재를 두루두루 아우릅니다. 천지인 삼재의 가장 으뜸이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그다음 땅이죠. 밑에는 땅이 되고, 을이다 그러면 땅에서, 갑을병 할때 을은 땅에서 싹 터나오는 거니까 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는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가장 으뜸이 누구다?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때를 주관하는 것이죠. 때를 주관하면서 천지인 삼재의 으뜸이 되는 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중천건이라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하늘께가 거듭기 때문에 거듭중천을 써서 중천건했고, 우리가 그 괴명을 읽는 방식은, 자, 그 전에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이걸 따르지 아니하고, 공자가 대상전에서 쓰신 그 방법을 우리가 야산 이달 선생이 간략하게 했던 요 방법들이 이렇게 주역의 괴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다음에는 하늘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다?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자문도 천지현황에서 주역의 이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모든 생물이 있기까지에는 먼저 하늘이 있어야 되고, 별이, 예, 우주로 보면 전부 다 별인데, 우리가 보는 저 하늘, 태양계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하늘이 아무리 높고 밝은 빛을 보낸다 하더라도, 네가 누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제가 남자들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선생님 혹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 아닙니다. 저 집에서부터 원래 그 여성 차별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이렇게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좀 세상을 보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남자들 조금 나무라기는 합니다.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자,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은, 그래서 옆에서 받쳐주는 부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부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잘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 다음에, 건은 땅이 되고, 땅은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흙이 되는 것이죠. 땅은 땅 지위에 대해서 우리 설명했습니다. 입견야가 되고, 바로 여자의 음순을 표현하는 것이고, 양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배태시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권에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저는 땅이죠. 밭이 되고, 그죠? 거기서 먼저 만물을 싹 틔워서,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자라나게 만들죠. 이게 신입니다. 펼신자가 되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만물을 펴게 하는 밝은 양신은 뭐가 돼요? 보일신자. 저 위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죠. 얘들이 기본적으로 쭉쭉 펴주는 거는 요건 신이죠. 땅에서 펴주는 건요 신이죠. 사람은 귀가 되는 거. 사람은 펴주는 게 아니죠. 땅 귀신 귀라고 하는 것은 자, 땅도 뭐냐면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뿌리씨자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땅 귀신이라 할 때는 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땅 귀신을 공경한다면 공경할 지 하면 이렇게 쓰죠. 그러나 사람은 이런 거 못하죠. 사람 어떻게 죽어 들어가 죽으면은 그냥 홍뿔이 돼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귀입니다. 그죠? 인귀. 그래서 우리가 천신, 지기가 되죠. 천신, 지기, 인귀에서 천지인이죠. 그럼 가운데 빼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하고 끝 얘기하면 다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귀신 그럴 때는 뭐예요? 천신과 인귀라. 당연히 누구까지 알아야 돼요? 땅까지 알아야 되죠. 뭐 빼놨다고? 선생님 그건 거기 없는데요. 그건 가장 하치예요. 앞으로 공부하는 것은 빼놨다가 아니라 그러면 아 요거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생략했구나. 그죠? 글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공부라고 하는 것까지 다 찾아서 공부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권괘가 되고요. 그래서 중천권, 거듭거듭 되니까 중지권.